했었죠, 그죠? VSEPR 이론 이용해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하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원자과 결합 이론. 원자과 결합 이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 결합에서 어떻게 전자쌍을 나누어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자역학적인 모델이다. 공유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어떠한 분자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볼 건데, 자. 결합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이중결합에 관한 얘기까지 했지만, 결합이 삼중결합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합에도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 모든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으로 일단은 돼 있어요. 시그마 결합은 파이 결합보다는 결합력이 조금 강한 결합이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부터는 파이 결합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단일 결합에는 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방금 얘기한 거? 단일 결합은 무슨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표시 여기 돼 있지? 이렇게.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이중결합은 결합선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단일 결합, 탄소끼리 안에 있는 결합만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탄소 사이에 결합이 두 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이중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중결합은 하나는 시그마 결합, 그죠? 또 하나는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그러니까 모든 결합에는 다 하나씩 시그마 결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삼중결합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나의 시그마 결합하고 그다음에 두 개의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 중에서 시그마 결합은 파이 결합에 비해서 결합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결합선이 하나씩 더 증가하면 얘네들의 결합력은 어떨까? 결합력은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삼중결합으로 갈수록 얘네들의 결합력을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더 증가할 거예요. 결합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 가까이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짧아져요. 그래서 결합 길이로 본다면 이쪽이 더 결합 길이가 길고, 그 다음, 가장 짧아지게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쟤네들이 결합을 하는 이유를 저 그래프로 전에 한번 봤죠? 저 그래프 봤어. 수소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애가 서로 떨어져 있다가 근접하고 가까워질수록 얘네들의 안정된 에너지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에서 에너지가 더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여기는 지금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가까워져서 아주 좋은 형태로 탁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것만큼 해당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내보낸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잘 결합되어 있는 애들, 쟤네들을 떼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줘야지, 그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지만 저걸 뜯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큼 에너지가 안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때 수소의 제일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 배치를 할때 1s 그죠? 최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1s. 그리고 이쪽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바깥에 전자 하나 있어요. 1s. 이 전자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야. 그죠? 공유해서 하나의 결합을 만드는 거. 이거를 H2 모레큘, H2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죠? 그러다가 요렇게 서로 가까워지다가 이렇게 다 결합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건 결합이 잘 되어 있는 안정된 분자를 이루고 있는 형태. 여기는 뭘까? 저기는. 너무 가까워서 뭐가? 반발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쟤네들은 어떤 반발력이냐면 전자끼리의 반발력보다 더센 반발력. 핵하고 핵 간의 반발력도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에너지가 멀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반발력과 인력을 혼합한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반발력하고 인력에 관련된 그 힘을 빼놓고 그거의 전체
알짜 힘만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이렇게 지금 만약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말고 지금 이게 수소가 두 개의 수소 원자 형태로 있는 거죠. 하나씩 따로따로. 그 원자 형태로 떨어져 있는 애가 만약에 이렇게 분자 상태로 결합이 되면 요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방출한다. 에너지를. 그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잘 분자 상태로 있는 애를 이렇게 원자 상태로 떼려고 하면 최소한 이것만큼의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지만 이게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수소 수소고요. 하나는 질소 질소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수소 수소 간의 결합. 역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가 되고요. 요거는 지금 질소 질소 간의 결합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거리, 반경, 반경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요거가 힌트예요. 삼중결합이 될수록 단일결합보다 세다. 그렇죠. 뭐가 세다? 결합력이 더 세다. 결합력이 세다는 거를 뭘 보고 알수 있죠? 어느 쪽을 보고 알수 있냐요? 요게, 이게 에너지를 보고 알수 있는 건가요? 거리를 보고 알수 있는 건가요? 에너지를 보고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게 지금 수소, 수소 관련된 그래프예요. 그죠? 그럼 요 그래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질소가 분자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요 상태는, 지금 질소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요? 삼중결합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루이스 구조 다 해봤었죠? 이렇게 삼중결합하고 있는 애하고 수소수소 단일결합하고 있는 애하고 비교했을 때저 에너지로 봐서는 질소를 끊어내기가 더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얘기야. 즉, 결합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할수록 에너지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저 그래프는 요세 가지 탄소 탄소나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으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저 그래프는 아니지만 글이라고 내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처음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요 빨간색부터 시작을 한다면, 탄소, 탄소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 이 그래프 자체가. 전진해야 될 거야. 어느 쪽으로 전진해야 될까요? 요 앞쪽으로 더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전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요 꼭지가 이 앞으로 더갈 거야. 즉, 반경이 여러분들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합 세기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 얘가 지금 이게 수소, 수소 단일 결합이라고 치자. 그럼 이중 결합이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더 앞쪽으로 가고 더 안정하게 내려가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중 결합이면. 왜? 더 안정하죠. 그리고 결합 더 잡아 당기면 얘가 더 근접한다 그랬잖아. 가까워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려가고 그다음에 더 앞으로 당겨야 돼. 삼중결합이면 더 내려가고 더 앞으로 당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돼. 여러분들 표현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수소하고 질소에 대한 그래프를 비교를 했는데 결합 세기가 셀수록 더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반경이 더 가까워지는 걸알수 있어. 질소 질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수소 수소에 비해서. 그래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여러 가지로 이런 모델들이 참 좋았어. 이 앞에 있는 거 보면, 아, 절에서 결합이라는 걸 하는구나. 결합하는 이유가 안정하니까 결합을 하는구나. 이 모델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좋았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탄소. 탄소의 최외각의 전자가 몇개 있죠? 최외각에만 따지는 거니까 4개가 있어요. 그죠? 1s2, 2s2, 2p2니까. 그죠? 그래서 1s2, 2s2, 1s2 빼고 2s2, 2p2만 지금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 검은색이 탄소 거야. 그러면 탄소의 여기 지금 바깥에 홀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 결합을 해야 되냐면 여기 녹색이 이제 수소예요. 수소가 딱 들어와서 결합을 하겠대.
그러면 수소가 결합할 수 있는 탄소는 탄소 위치는 지금 전자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아침 시간이지만 조금 더 집중하고 여기 1s2, 2s2 그 다음에 여기 탄소 거예요. 탄소 여기 빈자리에 이렇게 하나씩 전자가 있는데 요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수소가 지금 하나씩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CH2 형태가 돼야 돼요. 나 메테인 만들고 싶은데 어? 근데 여기 CH2밖에 지금 결합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 모델에 의하면 탄소는 두 개의 수소하고만 반응을 결합을 해야 되고 CH2로 결합을 해서 이러한 어떤 분자가 생겨야 되는데 게다가 얘네들의 결합각이 몇 도예요? 이 결합각이 몇 도가 돼요? 이렇게 되면 평면형에 90도, 90도가 90도 각도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0도라고 여기다 빈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예측했던 그 메테인의 구조하고는 달라요. 메테인 구조는 탄소에 수소 4개 붙어 있어야 되고 또 109.5도여야 되죠. 그런데 얘는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또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요 모델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혼성, 혼성화 모델이 되는 거야. 요 그림은 교재에는 없어요. 조금 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추가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탄소가 여기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있어요. 1s2, 2s2, 2p2 여기까지 원래 탄소가 2s2 그 다음에 2p2 여기까지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요거 탄소 거야. 이 탄소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승진한 거야. 그죠? 저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원래 하나 있었던 쌍을 이루고 있던 전자 하나가 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저런 짓을 하지? 안정한 애가. 에너지 안정한 애가 아무 이유 없이 이쪽으로 지금 에너지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거는 에너지상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라는 독립된 오비탈이 아니라 이제 SP3라는 새로운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오비탈은 전체적으로 다 안정하다는 거. 원래 따로따로 있었던 S와 P오비탈보다 sp3 오비탈로 되면서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한 오비탈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빈자리에 이제 드디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자리에. 그렇죠. 저 자리에 수소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델은 뭐냐면 이렇게 1s2, 2s2, 2p 탄소 같은 경우 여기 따로따로 들어가는 요런 오비탈 모델이었잖아요. 밑에서부터 안정되게 전자를 차곡차곡 쌓자 이런 모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델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요걸로 보니까 아까 설명이 안 됐었으니까 여기에 있었던 수소 자 1s2, 2s2, 2p에 각각 이렇게 하나 여기 있었던 애가 요 전자가 어떻게 됐다고? 얘는 이제 생각 안 해요. 왜 생각 안 할까? 결합하는데 참여하는 애는 누구예요?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만. 그러니까 얘는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이렇게 승진해서 일로 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쪽으로 간 거야 지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다 섞었어. 다 섞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혼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한 막 섞인 오비탈이 뭐뭐뭐 있어요.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이 세 개가 참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sp3 혼성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각 빈자리에 탄소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드디어 들어갈까? 여기에 이제 수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메테인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테인 구조를 지금 이제 이렇게 평면으로 표현했지만 얘는 실제 구조가 뭐예요?
이거의 실제 구조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기하 구조로.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면 90도지만 실제는 90도가 아니고 다 입체적인 구조로 109.5도의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여기 탄소와 수소 사이에 있는 요 단일 결합으로 우리가 표현된 요 결합이 무슨 오비탈을 하고 있다는 거야? 혼성 오비탈. sp3 혼성 오비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p3 혼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했고, 자 그러면 메테인. 메테인 분자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여기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이쪽에 있었던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요 모양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쟤네들이 섞여 있다고 보는 거야. 섞여서 sp3라는 새로운 혼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짝짓지 않은 전자가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 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저 모양으로 얘기를 하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올라간 애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새로운 sp3 혼성 배치를 하고 있다. 에, 1s는 지금 혼성에 참여하지 않아요. 제일 바깥에 있는 오비탈들만 참석하다고, 참석했다고 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지금 똑같은 얘기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sp3 혼성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했고, 요거는 이제 메테인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암모니아 구조에 대한 혼성 오비탈을 아까 앞에서 봤던 메테인하고 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발견을 해보자.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 한 1분 줄 테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봤던 혼성 구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 여기 암모니아의 혼성 구조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자. 얘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자, 얘기 됐어요? 더 필요해요, 시간? 한번 해볼까? 질소하고 탄소의 차이점이 뭐냐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었죠. 근데 질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원래 전자 자체가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승진할 전자는 없고요. 위로 이제 전달될 전자는 없고요. 그냥 이것 자체가 질소의 전자예요. 자,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 채워져 있는 거죠. p오비탈까지. 그 얘도 과연 sp3 혼성 오비탈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요 상황에서 지금 아까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sp3라고 해놓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질소 거죠? 그죠? 요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 둘 셋 수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암모니아 구조가 되는데 아까 탄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요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포함 혼성에 참여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s오비탈과 세 개의 p오비탈이 혼성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sp3 혼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빼먹으면 안 되고 비공유 전자쌍 포함해서 혼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 전에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스테릭 넘버라고 해서 입체수 우리가 했었죠. 입체수에서 중심 어텀에 붙어 있는 그 치환체들, 다른 것들. 뭐 이걸 우리가 X 뭐라고 표현했지? X2라고 표현했죠. X2에다가 또 뭐 E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지. 여기에 붙어 있는 애가 말하자면은 SN 넘버가 4가 되는 애들은 그 보통 혼성 오비탈이 sp3 혼성 오비탈 해요. 그건 이제 요령이야. 빨리 시험을 푸는 요령인데 그건 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p3 혼성이 비공유 전자쌍도 참여한다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 자, 산소. 산소는 어때요? 산소도 마찬가지 질소처럼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채워져야 되겠죠. 그죠? 빈자리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산소 거야 이제는.
그리고 요 빈자리에는 이제 드디어 수소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채워지고 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즉 H2O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하는데 요게 바로 비공유 전자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고 즉 입체수로 얘기하면 AX2의 E2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죠? 이해 가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지? 메테인? AX4. 그러면 암모니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AX3의 2가 하나 있는 형태죠. 자,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SN2. SN24죠. SN24가 되는 애들은 sp3 혼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죠? 쉽게 찾으려면은 여기 1, 여기 3 해서 더하기 4. 그걸 스틱 넘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혼성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문제 낼때 문항에서는 구조에 비공유 전자쌍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처럼 안 나타내줘. 안 나타내줘도 여러분들 비공유 전자쌍을 루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찾아놔야지만 이게 혼성이 sp3인지 sp2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H2O 같은 경우에는 기하 구조가 무슨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어떤 구조? 구분형을 하고 있고, 그죠? 요건 구분형 구조를 하고 있고, 구분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처음부터 쌍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뭘 나타낸다? 비공유 전자쌍을 나타낸다. 그리고 요 빈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수소가 각각 하나씩 들어와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혼성으로 따지면 무슨 혼성? sp3 혼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여기까지 한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없어요? 네?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S에다가 H에다가 CH3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조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S에다가는 여기 지금 뭐가 존재하고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몇쌍 존재하고 있죠? 두쌍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다른 게 뭐지? 얘랑 얘랑 그림이 지금 다른 게 뭐죠? 밑에 거는 메틸기가 있어요. 그죠? 메틸기로만 두 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뭐 비교하라 그럴까? 결합각 비교하라 그러겠지? 그럼 요 결합각이 지금 얘는 몇 도예요? 96.5도, 얘는 99.1이야. 자, 정확한 결합각을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죠? 여기서도. 근데 뭘 물어보겠어? 얘 결합각이 다음 중요 사이의 결합각, 즉 여기 사이의 결합각이 큰 거를 찾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메틸기 분자 자체가 커요. 메틸기 분자 자체가. 수소에 비해서. 그럼 메틸기 수소 있는 거하고 메틸기 붙어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반발이 크겠어? 메틸메틸이 반발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이 더 크다면서요. 얘도 밀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밀고 얘도 밀어요. 같이 똑같이 미는데, 똑같이 밀려고 비공유 전자쌍 밀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치환기가, 이게 통계변인이 아니고 이렇게 치환기가 지금 이쪽이 더 반발이 큰 상태에서는 얘도 같이 또 밀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결합각은 얘가 더 크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슨 혼성을 띨까? S 오비탈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S 오비탈이 아니고요. S, 요황 입장에서 봤을 때, 중심 원소 상태에서 봤을 때, 얘는 어떤 혼성을 하고 있을까? 우리 지금 sp3밖에 안 배웠어요. 그죠? sp3 혼성을 하고 있을 거야. 왜? 비공유 전자쌍 두개 있고, 결합하는 애두개 있고, sp3 혼성에 참여하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물 분자, 암모니아, 그다음에 메테인. 이세 가지 중에서 누구랑 같은 상황이에요? 물 분자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즉, 결합하느라고 두개 썼고, 비공유 전자쌍이 두쌍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A, X2, E2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아,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혼성 그랬는데,
그 혼성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나마 조금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S오비탄은 원래 어떻게 생겼다 그랬나? 우리 한번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자. S오비탄은 어떻게 생겼어요? 구형. 그렇지. 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마디가 없어요. 매듭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나 봐도 다 똑같아요. P오비탄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아력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는 S오비탈, 1S, 2S는 그것보다 조금 더큰 구. 그 다음에 P오비탈은 아력 모양인데 방향이 있으니까 X, Y, Z축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요런 데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냐면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공간 내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혼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게 다 섞인 거예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거야. 갈아서 새로운 혼성 오비탈을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안정된 오비탈로 만들어낸 거지. 그렇게 혼성을 하다 보니까 S 구형 섞어야죠. P형, R형 섞어야죠. 그래서 섞인 모양이 지금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된 거고요. 이게 그리고 SP3가 세 개가 모여 있어야지. 이렇게 한쪽 매듭, 이렇게 매듭, 이렇게 매듭해서 이러한 형태의 사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혼성 형태의 모델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풍선 같이 생각하면 돼. 풍선 이렇게 기다란 거 하나 있었고 동그란 거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섞어놨어. 그래서 이런 매듭을 져가지고 그런 풍선 모양을 이렇게 섞어놓으면 이런 사면체 모양이 풍선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섞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거 그림 잘 보면 지금 탄소의 그 오비탈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소예요. 수소는 원래 이제 1s밖에 없잖아. 그지? 1s밖에 없으니까 요 수소에 있는 게 이렇게 혼성되어 있는 탄소. 탄소만 지금 이렇게 혼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혼성되어 있는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하나씩 갖다 결합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거냐? 다 단일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아까 이름 붙였어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시그마 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땡땡땡땡이 다 지금 전자를 공유한 거죠. 하나는 탄소 거고 하나는 수소 걸로 해서 이렇게 공유된 전자를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결합, 시그마 결합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어. 하지만 요쪽에 있는 거는 지금 탄소가 요게 지금 혼성이 돼가지고 이제 결합이 된 거고 요쪽에 있는 것도 물론 그 질소가 하나씩 하나씩 혼성이 돼서 여기에 수소가 갖다 붙었으니까 여기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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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역시 혼성에 같이 참여해서 나온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얘도 다 SP3 혼성에 참여했다고 봐야 돼.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나올 때 비공유 전자쌍을 안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세 개로 결합선 세 개로만 생각을 해. 그럼 결합선 세 개로 생각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SN을 3이라고 생각을 해요. SN 3이면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SP2 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아까 SN 4가 될 경우에는 SP3라고 그랬지? SN이 3이 되면 SP2 결합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뭘 실수를 했냐면은 여기 원래 SP3 혼성이야.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 카운트를 안한 거거든. 그죠? 그래서 구조 그릴 때 항상 숨어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들을 찾아가지고 그 입체수 계산할 때꼭 넣어줘야지만 정확한 혼성 모양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 혼성은 무슨 혼성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S 오비탈이 P 오비탈로 하나 올라가 가지고 지금 섞여 있는 오비탈이 뭐하고 뭐야?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두 개예요. 그럼 S 하나 P 두 개니까 이제 무슨 오비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무슨 혼성? SP2 혼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세요. 얘는 혼성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따로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 하나는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요것들만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구나. 혼성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혼성 우리가 SP2 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애가 누가 있을까? 자, 붕소 같은 경우. 붕소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붕소예요. 요게 지금 붕소인데 보런이라고 하는 거.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개 있어? 세 개.
세 개 있는 애야. 그죠? 왜냐면 5번이거든, 얘는. 그래서 요 전자가 1s2, 2s2, 그다음에 2p1에 하나가 있는 애인데 여기 있던 애가 지금 일로 올라간 거예요. 원래 전자가 4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탄소지. 얘는 지금 탄소보다 전자나 부족한 애거든. 그러면 2에다가 전자 하나 있었던 애가 여기 있는 애가 전자가 1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만든 거죠. 그럼 여기 빈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이제 또 결합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들어가겠죠. 수소가 들어가든지 플로르가 들어가든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소가 들어갔다 그러면 BH3 형태의 그런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BH3의 화합물. 자,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S오비탈 하나에다가 P오비탈이 각각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P오비탈은 두 개만 혼성에 참여를 했어요. 그죠? 나머지 하나는 놔두고 그런 형태의 SP2 혼성 오비탈의 모양을 봤더니 이 모양을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여기서 이쪽에 있는 SP2 혼성, 여기에 있는 또 SP2 혼성에서 얘하고 얘하고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시그마 결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야?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P오비탈이야. 아까 혼성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P오비탈이에요. 하나 따로 있는 애들. 근데 그 P오비탈끼리도 인력이 작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P오비탈이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고요. 원래가 P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죠. 아령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요 P오비탈끼리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그 인력은 시그마 결합하고 있는 인력보다 약해요. 하지만 결합에는 참여를 해.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애보다는 그래도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는 애들이 더 결합은 커요. 지금 저기서 보이는 머리끼리 부딪히고 있는 애들 있죠. 요거 말이야. 걔는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딱 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단일 결합선 시그마. 그리고 또 하나 요 P오비탈에 있는 얘네들끼리 저렇게 인력이 작용하죠. 요거는 지금 전자 밀도라고 보면 돼요. 전자들. 근데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전자가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인력이 살짝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인력이 작용해서 요게 하나의 P오비탈 결합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평면에서는 시그마 결합 하나 저렇게 머리끼리 부딪히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요렇게 그 아령 모양들끼리 결합하고 있는 거 하나, 요렇게 결합선 하나 또 표현한 거예요. 요걸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sp2 혼성 오비탈을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그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p 혼성 오비탈만 남았네요. sp는 잠깐 그림 좀 볼게요. 요걸로 봅시다. sp 혼성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 하나가 결합하고 나머지 오비탈은 혼성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p 혼성 오비탈이 되는 거야. 다시 앞으로 가보면 얘는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는 하나의 이렇게 sp,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이 혼성을 하고 있는 그런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p오비탈은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오비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뭐가 더 좋을까요? 오케이. 요 그림으로 보자. 앞에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아까 P오비탈 있었고 여기 지금 파란색 P오비탈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앞으로 튀어나온 P오비탈이고 하나는 뒤에 있는 P오비탈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 이렇게 있는 P오비탈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있는 P오비탈들이 있는 거야. 얘네들 사이에서도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P오비탈이 지금 입체적인 구조로 보면 자 여기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하나의 P오비탈이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튀어나온 애하고 뒤에 있는 파란색 있지? 거 애들 사이에서 하나의 또 P오비탈이 작용하는 거야. 근데 저걸 어떻게 표현하겠어? 우리는 평면에서. 그냥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 하나와 그 다음에 파이 결합 하나 두 개가 있는 이런
세 개의 혼성,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파이어 피결합을 하고 있는 게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약한 결합이에요. 잘 끊어지기는 해요. 잘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뭔가 막 침투해서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첨가 반응 같은 것들을 잘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 결합 하나만 있는, 시그마 결합만 있는 전하 구름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SN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분명해져요. SN, 즉 입체수. 입체수가 4다. 그러면 보통 다 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죠. 이 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얘를 SP3, SP3 혼성이야. 처음부터 무슨 결합을 할까?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 시그마 결합으로만 되어 있어요. S 자, 그다음에 이제 입체수가 3인 애들. 입체수가 3인 애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스퍼 이론할 때 어땠어? 무슨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입체 구조가. 혼성이 SP3가 3인 애는 평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죠? 평면이야. 중심에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애들. AX3 형태. 얘네들은 평면 삼각형 모양이었어요. 그 결합각이 몇 도일까? 120도 되는 결합각을 하고 있어. 얘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때 얘네들이 혼성을 어떤 혼성을 하고 있냐면 SP2 혼성을 하고 있어요. 자, 얘는 AX 만약에 이런 형태야. 그러면 여기 지금 SN이 2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선형이야. 그럼 직선형은 전부 다 무슨 결합을 뭐죠? 그 각. 각도가 얼마라고 그랬어? 180도의 결합각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 애들은 SP 혼성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원자 오비탈하고 분자 오비탈하고의 장점, 단점. 원자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한 원자에 주어진 영역의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자신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파동 함수. 확률적으로 보는 거야. 분자는 한 분자에 주어진 영역의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의 제곱에 주어지는 파동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제 우리가 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 또 새로운 모형이 하나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레큘러 오비탈, 즉, MO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이렇게 있는 애들은 원자 오비탈 형태로 있는 거예요. AO 형태. 즉, 따로따로 원자 상태로 있는 얘기예요. 원자 상태로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1s, 1s, 1s 형태로 예를 들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요게 지금 결합을 잘 하면 요런 식의 시그마 1s의 분자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온 건데, 결합이 잘돼 있는 형태에서의 요그 분자 궤도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랬었죠.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자신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파동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림으로 보면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요 안에서 전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 원자의 경우, 각각의 분자의 경우에, 그래서 분자의 경우 이렇게 시그마 1s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지금 s 오비탈하고 s 오비탈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일반화 교재는 없는데 그래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라고 참고하라고 여기다 첨부했어요. 얘는 이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결합이 잘된 형태고요. 얘는 지금 어때요? 뭔가 조금 그렇지. 결합이 잘안돼 있는 형태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스타라고 표현을 해요. 시그마 스타. 그러니까 안타이 본딩 하는 그런 형태예요. 반결합 형태야. 이거는 결합이 잘 되어 있는 형태고요. 요 그림은 결합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위상이 더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거를 우리가 매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게 나중에 일반학 시험, 나라에서 보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과학, 특히 화학하고 관련된 시험들을 볼 때, 과학하고 관련된 거는 일반학은 거의 꼭 들어가. 그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그림들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제 국가 자격증이나 이런 시험들은
화학 임용고사 빼놓고는 화학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뽑는 임용시험 빼놓고는 거의 다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객관식에서 이제 이렇게 딱 보기 문항이 나오고 할때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럼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 되게 불안한 상태다. 이거 지금 원래 있었던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표현하느냐? 시그마 스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거. 자, 얘네들은 어떤 상태야? 1s, a나 b는 뭐냐면요. 각각 수소라고 이걸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수소가 따로따로 이렇게 혼자 있는 상태야. 근데 이 수소를 우리가 구별해주고 싶으니까 A 수소, B 수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A 수소고요. 요쪽에 B 수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수소는 전자 하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 하나를 여러분들 표현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 그럼 수소 전자 어떻게 그려야 돼? 저기다가, 여기에다가. 수소 전자 이렇게 하나 표현해야지.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수소 전자 하나 표현해야죠. 그쵸? 요쪽에다가 이게 어터믹 오비탈이에요. 어터믹 오비탈은 뭐냐면 원자 오비탈 모양이야. 그러니까 혼자 따로따로 있을 상태. 그때의 에너지가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분자 상태 MO, 모레큘라 오비탈 분자 상태로 얘가 딱 결합을 했을 때 그때 오비탈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었을 때보다 결합을 하면 오비탈 상태의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그마라고 표현해요. 근데 1s, 1s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시그마 1s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첨자로 여기다가 전자의 개수를 표현해야 돼. 시그마 1s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의 총수는 얼마일까? 시그마 1s에 전자가 몇개 들어가겠어요? 두개 들어가지, 그죠? 하나의 오비탈은 전자 두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1s2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어터믹 오비탈로 생각을 해서 수소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었을 때 에너지 레벨이 이렇다면, 이게 점선이 뭐예요? 하고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거라고. 얘가 이렇게 돼서 결합을 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다는 건데, 따로따로 있었을 때보다 결합을 했을 때 요렇게 에너지가 안정해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거고 1s 오비탈에서 결합을 했고 이 안에 전자가 두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시그마 1s2.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얘가 전자가 많아져서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는 시그마 스타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시그마 스타에 해당되는 그림이 어딘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시그마 스타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게 시그마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안정되게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그마 스타에 해당되는 거야. 결합이 막잘 항상 만났다고 해서 잘 결합이 되는 게 아니야, 결코.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유효 충돌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미팅에서 만났다고 해서 다 좋은 친구가 되고 다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많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얘도 그렇다는 얘기야. 얘가 잘 부딪혀야 되는데 잘못 부딪히고 있는 그런 각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다100% 결합을 할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형태도 될수 있는 안정된 오비탈 또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오비탈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안 좋은 상태가 될 경우에는 여기다 표현하자는 거지.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올라가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근데 웬만해서는 저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저절로 지가 혼자 올라가지는 않아요. 뭐 에너지를 어떻게 더 주든지 뭔가 변수를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안정한 상태에서 저렇게 가려고 하진 않아요. 얘는 이 상태가 안정한데 여기 있는 애가 갑자기 일로 올라가가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오비탈은 하고 끝났고 파이, p 오비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p 오비탈은 지금 xy 지축으로 결합하고 있는 각각 이렇게 방향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 자, 얘가 지금 좋은 형태야. 그러니까 저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좋은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배양이 반대로 있다든지 서로 뭐 어긋나 있다든지 그러면 요런 식의 결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p 오비탈에서의 잘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파이. 파이라고 표현하고 이
P,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약에 요게 지금 이 모양이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파이의 EP, 뭐 X나 Y나 G라고 쓰고, 그 다음에 스타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정되게 잘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본딩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 또 하나는 안타이본딩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안타이본딩은 뭐냐면, 우리 교재가 이제 한글판으로 되어 있지만, 넘본딩, 그 원래 어터믹 오비탈 상태로 있는 애들이 넘본딩 상태, 결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걔보다 에너지 레벨로 보면 더 높은 상태. 그걸 안타이본딩이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반결합하고 비결합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결합은 그냥 결합 안 하고 어터믹 오비탈 수소 수소 따로따로 있는 거야. 응? 그것보다 에너지가 높은 게 안타이본딩 반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 결합성 오비탈 보면 얘하고 얘의 에너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걸 요걸로 결론을 내보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결합.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결합이 잘돼 있다고. 요건 안정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요 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결합성 분자야. 그래서 뭐로 표현해? 시그마 스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얘기했던 뭐 안타이본딩이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게 이제 반결합성이고 여기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야. 예, 요 경우에는 얘하고 틀린 게 뭐냐면 얘는 결합이 잘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는 마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죠? 요런 마디가 여기 요렇게 생성이 됐어. 요런 것들은 반결합성 오비탈에 해당이 된다. 뭐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배울 일이 없겠지만 유기화학 같은 데서는 요 분야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계속 화합물 결합하고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왜 결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요 이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과연 결합을 잘하는 애일까? 안정할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합 차수를 이용을 합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왜 형식 전화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구조가 더 안정한가를 찾는데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실제 전화를 갖고 있지 않지만 형식 전화를 계산함으로써 더 안정한 구조를 찾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결합 차수라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얼마만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다음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결합 차수를 가지고 이해를 해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2분의 간단해. 결합 전자수 빼기 반결합 전자수가 돼요. 2분의 결합 전자수 빼기 반결합 전자수. 그러면 수소의 결합 차수는 얼마가 될까요? 수소의 결합 차수. 1, 그렇지. 2분의 결합하고 있는 애. 여기 두 개가 있었지, 원래. 그리고 여긴 없죠. 0. 그러니까 2분의 2 빼기 0 해서 1차가 되는 거야. 수소는 1차예요. 자, 그러면 헬륨은 어떻게 될까? 헬륨의 결합 차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륨. 요거 수소 했고 헬륨은 얼마? 2? 헬륨은 전자 몇개 있어? 체외각에. 헬륨 결합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결합은 안 하고 있고 그냥 원자 오비탈 상태로 있어서 체외각에 전자 2개 있으니까 헬륨은 안 되겠다. 헬륨 2라고 하자. 헬륨 2.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분자 MO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헬륨 원자 하나를 얘기할 수 없어요. 헬륨이 분자 상태일 때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헬륨 2, 그러면 전자가 몇 개일까? 이쪽에 헬륨 전자 혼자 있을 때 전자 두 개죠. 여기 있을 때도 헬륨 전자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얘가 결합을 싹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전자 두개 들어가고 그 다음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그마 스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그렸어. 그러고 났더니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결합 차수가? 0차가 되네. 실제 에너지를 비교하면 무지무지무지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결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결합이 잘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 차수가 좀 커요. 점점 커지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자는 거지. 여기 지금 헬륨은 우리가 했고요. 헬륨 2에 대한 얘기는 했고 수소 2-가 있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소 했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형태. 요거를 한번 해보자. 네, 수소 분자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형태. 그러면 수소 분자
만들었으니까 전자 하나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전자 하나. 요거 아직도 좀 헷갈려 하는데요. 저거는 전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더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자가 몇개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아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1차였는데 수소에다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형태면 얼마가 될까? 몇 차가 될까요? 2분의 2-1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죠? 없었던데 하나 들어간 거야. 시그마 스타 쪽에. 그래서 2분의 1차가 되는 거죠. 그 결합차 수는 더 약해진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수소 수소에 비해서 수소에 전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경우 저거는 불안해. 쟤는 결합차 수 자체가 수소보다 떨어진다는 거를 이제 일단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점점 하나씩 난이도를 줘야 되는데 붕소 사이에 붕소는 체외각에 전자가 몇개 있죠? 세개 있는 애야.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붕소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나? 세 개라고 했으니까 붕소 5번이에요. 그죠? 1s2, 2s2, 2p1이에요. 이 안에 들어간 건 우리가 관심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전자만 세 개.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개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s 오비탈에 하나를 그려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S 오비탈 위에 그 다음에 누가 있죠? P 오비탈이 있어요. 근데 P 오비탈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지? 방이 몇 개야? X, Y 지축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거야. 이게 어토믹 오비탈 모양으로 만들면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2S에다가 2P3 이런 식으로 P가 지금 여기 오비탈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X PY, PZ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비탈이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시그마에 해당되는 이제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붕소는 P 오비탈이 드디어 필요한 애예요. 그래서 여기 P 오비탈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그렸던 저기 위에다 그렸던 오비탈 요 모양인데 요 P 오비탈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안타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따로따로 있었던 요 p 오비탈, 그러니까 즉 p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저렇게 똑같다고 했었던 애가 결합을 하면서 p 오비탈이 저렇게 분리가 돼. 근데 p 오비탈이 분리가 되는데 하나는 더 밑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두 개의 p 오비탈은 똑같은 배양을 하지만 시그마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오비탈 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앞에서 우리가 p 오비탈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p 오비탈이 하나는 이런 모양끼리 하고 있고 하나는 저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있고 얘하고 관련되고 하나는 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애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했었지? 그죠? 왜냐하면 XY 지축으로 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중에서 p오비탈하고 p오비탈끼리 이렇게 머리를 마주보고 결합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똑같은 p오비탈인데 p오비탈이 요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얘 때문에 결합이 이루어진 애들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진짜 머리하고 머리끼리 이렇게 부딪힌 애이기 때문에 마치 그 시그마하고 시그마 결합끼리 결합한 모양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같은 p 오비탈이지만 머리끼리 부딪혀 가지고 요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는 요 얘네들은 우리가 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그마라는 표현을 그래서 써요. 그래서 보통 시그마 오비탈이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 오비탈 이거 지금 여기 좁아서 못 그리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애야. 요 시그마 오비탈이 지금 이렇게 부딪힌 p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결합이 다른 애보다 더 커요. 그럼 나머지 p 오비탈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나머지 p 오비탈은 그냥 이렇게 p 오비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서로 결합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합 형태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얘보다는 조금 높아져요. 자, 이제 전자를 한번 채워보자. 붕소 한번 해볼까요? 붕소는 바깥에 전자 3개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전자 3개를 채워야 돼. 그러면 1s2, 2s2에 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1s2,2s2. p 오비탈 여기 전자 하나.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여러분들 쉴수 있는 시간을 줄게. 자, 붕소. 전자 5개죠? 얘가 1s2에다가 2s2에다가 2p1인데 여기 지금 뭐가 없냐면 2s2가 없어요. 1s2, 아이고. 1s2,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s2. 그리고 여기가 이제 2p1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들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p 오비탈에 여기 전자가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 남았어. 그래서 요 하나 남은 애들이 이게 전자 쌍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붕소 두 개도 몇 차의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몇차 결합? 여기서 보면 1차 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붕소도 이런 식으로 1차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결합 차수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더 진행을 안 하고 여기에서 지금 스톱을 할 테니까 그 외에 5-6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나 다른 내용들 안 하고 여기서 스톱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는 혼성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sp3, sp2, sp 혼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모레큘러 오비탈에 대한 MO 시어리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MO에서 전자 배치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해보세요. 조원들끼리. 자, 일단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지금 한 내용들이 혼성 오비탈까지 이해가 다 되는 사람들은 지금 MO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각각 해서 요 MO 모델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합 차수가 몇 차가 되는지를 한번 해봐야 돼. 이제 여기에다가 테이블에서 결합 차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델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1s 시그마, 1s,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그마, 1s 스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시그마 2s, 요게 시그마 2s 스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전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질 거예요. 여기 따로따로 있었던 애들이 요렇게 따로따로 있던 애들이, 그 다음에 시그마 2s 스타로 있었던 애들이 이제 p 오비탈이 되는데, 여기 시그마, 그래서 2p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아니 파이, 이제 여기 파이 2p 오비탈이 각각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 위에 또그 우리 아직 여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예, 여기 해당되는 부분,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 파이 2p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다 시그마 2p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얘하고 한 요거하고 하나의 패키지, 요거 하나 패키지, 요거 하나 패키지. 그러면 요쪽에 있는 거는 뭘까? 내가 이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은 건 이게 뭘까? 이게 어토믹 오비탈이에요. 어토믹 오비탈 그 했던 거 있잖아. 1s, 2s, 2p 이거 했던 거 있죠? 따로따로 있었을 때. 이쪽에 1s예요. 1s에 몇개 들어가? 두개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2s에 두개 들어가죠? 그다음에 2p에 여섯 개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거를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따로따로. 여기서도 시그마 1s2, 그다음에 2s2, 2p6 요렇게 그렸던 거. 이게 지금 어토믹 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자 오비탈. 그죠? 그리고 여기가 모레큘러 오비탈, 분자 오비탈 형태예요. 얘네들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결합하면 안정하다 해서 분자 오비탈 형태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채워보자는 거야. 그러면 수소 분자를 한번 채워보자. 수소 분자를 채우면 수소가 전자가 몇개 있어요? 원래 혼자 있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런 애가 결합을 하면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가운데 전자 하나하나 있는 애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결합 차수 아까 어떻게 따지자 그랬어? 우리가
2분의 결합 전자쌍에다가 반결합 빼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결합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 여기는 없으니까 수소는 몇 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소가 1차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헬륨 채우라 그랬잖아. 그럼 헬륨은 체외각에 전자 몇 개 있어요? 어쨌든 바깥에 전자 두 개 있는 애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전자 채우려고 밑에서 두 개 또 헬륨에 해당되는 전자 모두 네 개가 있으니까 전자 네 개를 채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합 에너지로 생각을 하니까 결합 그 차수가 얼만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2분의 2 빼기 2 싸에 해당되는 부분은 빼라는 얘기예요. 반결합 오비탈은 빼라고. 그래서 2분의 2 빼기 2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몇 차가 되는 거야? 0 됐어요. 여기는 0. 리튬은 바깥에 전자 몇 개 있어요? 다 세 개. 그러면은 세 개. 자, 여기.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요 전자는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 다시 요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2s2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없어질 거 알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s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돼. 어차피 지워지는 애들 계속. 그러면 이제 체외곽에 있는 전자만 따지자. 그랬을 때 리튬은 몇 차가 될까요? 결합 차수가. 리튬의 결합 차수. 그렇지. 1차가 되는 거죠. 또다시. 2분의 2 빼기 0 해가지고 또 1차가 되는 거예요. 얘도 역시 결합 차수가 1차가 돼요. 베릴륨은? 베릴륨은 바깥에 전자가? 네. ES1. 그래서 아까 내가 여기다 그렸는데 여기가 1s2 있고 이쪽에 1s2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그 다음에 1s 여기는 시그마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 1s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 리튬 전자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 근데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전자 네 개 되니까 어차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우고 2s만 남긴 거예요. 2s의 전자 하나만 남긴 거야. 근데 안 남기고 써도 결합 차수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 2분의 결합하고 있는 애들의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지. 4 빼기 결합 안 하고 있는 애, 반결합하고 있는 애. 여기 전자 두 개죠. 1s, 2까지만 만약에 다 세고 싶다면 그럼 2잖아. 그러니까 이거 1차가 되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서로서로 상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2s, 2 넘어가면 여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도 결합 차수는 똑같이 아까 계산한 대로 2-0 해가지고 1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계산하려면 두 가지 다 허용이 되고 편한 걸로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베릴륨 해보자. 베릴륨은 바깥에 전자가 원래 4개? 그러면 1s2, 2s2잖아요. 그죠? 1s2, 2s2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얘도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다 지워지니까 우리가 뭐만 생각해도 되냐면 2s2에 결합하고 있는 애만 볼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전자가 모두 몇 개죠? 2s2에서 채워야 될 전자가? 네 개.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또 그리는 거야. 그럼 얘는 결합 차수가 얼마가 될까? 또 상쇄되는 거죠.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0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결합 차수가 0차라고 해서 실제로 얘네들끼리의 인력이 하나도 없는 0이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베 B. B까지 한번 해보자. 붕소. 붕소는 지금 얘네들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P오비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그 P오비탈 들어가는데 여기는 다 채워지고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 다 지워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지워지는 애들이라. 그래서 제일 바깥에 것만 전자만 따질 거야. 그러면 붕소는 체외각에 전자 이제 P오비탈이 하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P오비탈에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P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있는 애가 결합을 하는데 여기에 시그마에 결합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 얘는 결합 차수가 몇 차가 될까? 또 1차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전자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전자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양쪽에 있어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럼 어디 들어갈까 이제? 응? 결합을 할 때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빈칸에 하나씩 들어가요. 똑같아요. 그 훈트의 규칙처럼 좌석 버스 배치 쌍을 이루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건너뛰거나 하지를 전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결합 차수까지 다시 한번 계산하고 하는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복습을 좀 해.